고구려의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금관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역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이들의 탄생은 어땠는지, 또 이들이 세운 신라와 가야는 어떤 나라였는지 지금부터 우리 역사 속 나라들을 찾아가 보기로 해요. 지금의 경주 지역에는 사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사로국에는 6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각각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사로국의 여섯 촌장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마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 가운데 왕을 뽑기로 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걱정이군요. 얼마 후 한 마을의 촌장이 우물가에서 신비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우물 옆에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흰 말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자주색 알이 하나 있었지요. 잠시 뒤 알에서는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오, 알에서 아이가 나오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군.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가 분명합니다요. 알이 꼭 박열매처럼 생겼으니 아이의 성은 박씨로 합시다. 세상을 밝게 할 인물이라는 뜻에서 이름은 혁거세가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훗날 박혁거세는 사로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웠어요. 사로국은 신라의 첫 이름이지요. 지금도 경상북도 경주에는 박혁거세가 태어난 장소로 알려진 우물터가 있어요. 이번엔 금관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먼 옛날 낙동강 유역에는 9개의 마을과 각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촌장들은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구지봉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두들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노래를 부르면 될까요? 거북아, 거북아, 내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아이고, 가사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난 춤을 못 추는데. 이 사람아, 그냥 무조건 불러. 춤출 자신이 없으면 몸을 그냥 막 흔들어. 구지봉에 모인 9명의 촌장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상자 하나가 내려왔어요. 상자 안에는 6개의 황금 알이 들어있었지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온 남자아이가 바로 금관 가야를 세운 김수로예요. 나머지 5 알에서 나온 아이들도 가야를 세워 가야는 연맹체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길 무렵에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 생긴 연맹체였어요. 초기에는 김수로가 세운 금관 가야가 중심이 되어 가야 전체를 이끌었어요. 금관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는 낙동강과 남해바다가 가까이 있어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하기에 좋았어요. 또한 일반 백성들까지 철제 도구를 쓸 정도로 질 좋은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지요. 가야에서 만든 철기는 품질이 우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수출되었어요. 가야의 판 갑옷은 웬만한 창이나 화살로는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했답니다. 가야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가야의 우수한 문화는
훗날 신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지요. 하지만 가야 연맹은 끝내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삼국의 침략과 신라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고구려의 기반을 다진 고국 천황을 만나보기로 해요.